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삼베채굴 그리고 까라비네로 새우입니다. 크리스마스랑 연말이 다가오니까 조금 어울리는 분위기를 한번 내봤어요. 굴은 생굴이고 위에 올리브 오일이랑 딜이랑 석류를 얹어봤고요. 여기 미뇨네트 소스도 만들었어요. 까라비네로도 생새우입니다. 오늘은 작년에도 광고했던 요 애플블랑 광고인데요. 올해도 이렇게 광고를 주셨어요. 그때 정말 싱그럽고 달달하면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애플블랑 와인은 2019년 대한민국 주류대상 브랜드 제조 와인이에요. 또 네이버 과실주 부문에 1위 스위트 와인이고요. 호불호와 실패가 없고 기념일 와인으로 유명해요. 요 지간통에 이 병이 담아줘서 오는데 패키지도 너무 이뻐요. 이 애플블랑 와인이랑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애플 블랑 와인과 삼베채굴 그리고 까라비네로를 먹어보았는데요. 이렇게 먹으니까 뭔가 연말이 실감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와인이랑 안주랑 너무너무 잘 어울렸고 뭔가 먹는 내내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 굴은 초장도 좋지만 이 미뉴네트 소스가 짱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까라비네로는 너무 비싸지만 너무 맛있어요. 내장이 진짜 짱이에요. 애플블랑 와인도 그냥 맛있었어요. 호불호가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맛? 사과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은근 달달하면서 깔끔하고 향긋한 느낌? 작년에도 우리 양직님들을 위해서 특별 할인가로 애플블랑에서 이벤트를 열어주셨는데요. 올해도 특별한 할인가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써놓을 테니까요. 참고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02년 우리 모두 행복하자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